这是胆怯。대박이다. 오늘 출두한 이곳은요, 지금 가장 핫한 영암의 학산천입니다. 학산천 리벤지고요. 전에 달빛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이없게 철수했던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와, 조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 지금 오늘 제 왼쪽 자리에 위치한 유튜버 붕어 잡는 곰입니다. 제 자리는 바로 옆에. 하이, 안녕. 짐은 다 날라놨고요. 현재 지금 제가 해야 할 곳인데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좀 자리가 열악하지만 이 자리에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서부터 물이구나. 와, 씨, 훅 들어가는구나. 오늘은 죄송하게도 이 파레트의 힘을 좀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위치한 이곳은요, 학산천의 가장 하류입니다. 가장 하류. 맨 하류 쪽에 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류, 상류까지 전부 다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중류 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상류 쪽은 거기 좀 조항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자리가 힘들더라도 좀 하류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생자를 갔더니 막 숨이 알딸딸거립니다. 고기도 맛있게 비벼버렸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좀 놀란 게 뭐냐면, 제 바로 지금 왼쪽에는 유튜버 붕어 잡는 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의 한 1,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최상류 쪽에는 사적 뿌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FSTV에서도 지금 몇 팀이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계시고요. 와, 엄청나게 많은 촬영팀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다 모였다는 건 뭐냐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안 나온다는 거야. 저는 리벤지입니다. 리벤지. 저는 한 매칭 됐어가지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육공대 첫발 나갑니다. 아, 미치겠다. 찌가 안 보이는데 해가 정면이라서. 해 떨어지려면 한두 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네,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총 7대 대편성 해놨고요. 가장 짧은 데는 3.6칸이고요. 가장 긴 데는 6.0칸입니다. 수심은 이 앞쪽이 90에서 1m 정도 나오고요. 지금 60칸 같은 경우는 수심이 한 1m 1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낚시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해가 정면이어가지고 지금 7대 중에 4대는 찌가 안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 3대는 겨우겨우 보이는데, 아무래도 밤낚시부터 본격적으로 낚시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부터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34분입니다. 이제부터 올란모TV 시작입니다. 렛츠그리! 네. 잘 잡고 있어요? 이제 대답해. 입술에서 끊어봐야지. 칩니다. 우와! 이리 와. 지금요, 대피고 나서 멘트 하자마자 바로 나온 놈입니다. 월척입니다. 월척이에요.
맞춰버립니다. 와, 해가 정면에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찍어 이렇게 살짝씩 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보이는 거야 눈으로. 와, 씨, 빵 엄청 나버립니다. 꼬마, 너 오늘 지금 최대가 몇 센치니? 3이? 형이 바로 깨줄게. 지금 붕어 잡는 거 바로 옆에 했는데 벌써 굉장히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최대어가 32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거를 바로 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부터. 32다. 아, 이거 못 깼다. 정확히 32 나오네요. 못 깼어, 못 깼어. 아유, 붕어 좋다. 오늘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첫 수는 천면극 5.5칸에서 나왔습니다. 긴 데서 나와줬어요, 긴 데에서. 아, 이거 어디다 던지지? 나오면 얼척이구나. 와, 좋다. 좋아, 좋아. 기가 막힌 놈또 나왔습니다. 와, 빵이 엄청나다, 여기. 와, 빵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토실토실합니다. 와, 좋다. 이쪽은 얼척이에요. 얘는 33입니다. 33cm. 33cm 얼척. 고마. 33이다. 아, 고마워. 33cm 얼척. 좋았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느낌 좋다. 느낌 좋아. 지금 데피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마리 바로 잡고요.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 그쯤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바로 나가졌습니다. 오늘 초대박 느낌입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해결아. 최고. 오예, 드디어 해가 다 저물었네요. 이제 케미를 끼우고요. 이제 밤낚시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았어. 너무 무거워, 고기가. 와, 씨. 고기가 너무 무거워. 잠깐만. 와. 빵이 미쳐버렸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와, 일단 빨리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좋다. 한 손으로 잡히지도 않네. 잡히지도 않아.
와, 37 나와요, 37. 37cm 허리급이 나왔습니다. 한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우와, 초대박이다, 초대박. 힘도 대박이고요. 처음에 이거 올라올 때 사자 나온 줄 알았습니다. 짧은 데서 나왔어요. 손맛 죽여줍니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야. 봐봐요. 빵이 얼마나 큰지 계측자를 다 채워버립니다. 계측자를. 이야, 멋지다. 이놈 빨리 방생해주고요. 더 멋진 놈한 마리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다. 찰겨라. 사자 나온 줄 알았어, 사자 나온 줄 알았어. 힘 죽여주네. 와, 37cm. 깜짝 놀랐습니다. 아, 또 심장이 벌렁벌렁 됩니다. 아, 오늘 여기서 사자도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바짝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8시 12분입니다. 지금 카메라상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제 정면 왼쪽으로는 지금 밤안개가 엄청나게 꼈고요. 오른쪽은 굉장히 맑습니다. 밤안개가 엄청나게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입질도 없어요. 밤장을 상당히 기대했는데 지금 입질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쪼아보고 철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가 거의 다 됐네요. 밤장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밤장이 오늘 상당히 없어요. 고기가 안 나와 버립니다. 아까 한 마리 잡은 게 전부였어요.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챔질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아까 낮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내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녁이 되면서 입질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이대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리벤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 다음에 더 멋진 포인트에서 더 멋진 붕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질이다. 입질, 입질. 왔다. 우와. 왔다. 우와. 아. 지금 가장 짧은데, 가장 짧은데 3.6칸에서 나왔고요. 얘도 지금 턱걸이 월척쯤 될 것 같아요. 얘는 월척은 안 나오네요. 29cm입니다. 29cm. 와, 여기 붕어들은 체구가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다 월척처럼 보입니다. 월척처럼. 아, 좋다. 마지막에 그래도 또 빛내주네요. 고맙다.